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사진이 숨진 이모 씨가 타고 있었던 어업 지도선입니다. 뭐 불법적으로 단속하고 우리 배들이 북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씨는 이 배에서 사흘 전 사라진 뒤 28시간 넘게 바다에 떠 있다가 북한 선박에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곳에서 한 3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자, 그러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건지 김수영 기자가 시간대별로 다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모 씨는 연평도 근처 해상에서 꽃게잡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지도선의 1등 항해사였습니다. 사장부터 새벽까지 야간 당직 업무를 한뒤 오전에 쉬고 월요일인 지난 21일 정오부터 다시 업무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는 자리에 이 씨가 나타나지 않아 동료들이 찾아 나섰고 확인해 보니 배 뒤쪽에서 이 씨의 신발만 발견됐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장소가 우현 선미 쪽이랍니다. 그 지역이 CCTV 사각지대라. 이 씨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람 한 명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이고, 그 대신 길이는 사람 키만큼은 안 되어서 무릎 아래로는 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무릎 아래까지는 보호 안 되는. 이 씨가 군 감시망에 포착된 건 다음 날인 22일 화요일 낮 3시 반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는데 북방계선 NLL 위쪽으로 실종된 곳에서 38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실종이 확인된 지약 28시간 만이었습니다.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측 선원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씨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에 발견되고 6시간 뒤인 밤 9시 40분쯤 단속정에 탄 북한군이 나타나 이 씨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게군 당국의 발표입니다. 군은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태웠다고 했는데 밤 10시 11분부터 40분 정도 이 상황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군 관측 장비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